여기는 매주 여기는 좀 틀려도 좀 어떤 건 비싸지만 싸요 또 그래도 여기 말고 이쪽에 이쪽을 해서 삥 둘러서 이렇게 하는데 한 집이거든. 이렇게 화분에다 해놓는 거는 좀 비싸게 나오고. 'Kay, bit too small. Do you like that one? Yeah? Hmm? Not far. 여기 바이올렛 좀 봐봐. 응? 바이올렛이 이쁘게 나왔는데 싸 반값이야 완전. 응. 세작 15분. 플라워 파워 아니지. 12분 됐어요. 플라워 파워에서 바이올렛? 그날 이쁘다고 들었다는 게. 아닌데. 22분인가 했는데. 그랬어? 그래서 내가 버닝스 가면은. No worries. 내가 버닝스 가면은 10불, 11불이라고 했는데. 응? 여기. 기간피야. 이게 좀 특이하게 요즘에 요게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비싸서 30불. 요게 이렇게 매력이야. 이게 행잉인데 이 스킨답서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핑크로 꽃이 펴요. 완전 진짜 이파리. 색깔이 좀 달, 반짝반짝하니 은빛이. 근데 너무 비싸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 아이비가 딱 첫눈에 반했어? 하나 사는 것보다 두 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두 개? 어, 가격이 두 개 24불인가 할걸? 하나는 얼마야? 도라지. 어, 도라지도. 친구한테 여기 스크릿 파워는 소개해 주느라고. 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고. 여기로 왔어요, 오늘. 바이올렛은 보라색이 제일 예쁘네. 기본. 예. 이건 말고 저쪽에 보라색. 이건 핑크 보라인데. 꽃으로 겹꽃도 이쁘고. 꽃으로. 요게 칼라데아 요게 이쁜데 요즘에. 꽃은 징거가 좀 싸고. 나는 맨날 매주 오지만은 저 친구는 여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데 아마 매주 올 것 같아 이제. 우리는 꽃 친구들은 꽃의 그 꽃을 향한 그 간절함, 부족함 그거를 알죠. 이해하고. 좋다. 이렇게. 수박. 수박이 얼마라고? 15. 두 개 20불. 수박. 두 개. 수박은 있어요? 이거 수박 있어? 저 이거 죽였어요. 어. 큰애가 하나는 15불인데 두 개 20불이래. 하나씩 가져갈까 하고. 그러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뭐. 아니, 나 어째. 하나 죽여가지고. 어. 요거는 죽여도 이거 띄서
흙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거 이파리가, 어, 이파리가 그냥 녹아버렸어요. 뚝 돼서, 아, 이 녹아버려도 뚝 돼가지고 흙에 올려놓으면 여기서 나와. 나 그렇게 새, 저기 새끼 쳤어요. 하나 골라봐, 그럼. 물이 시들어서 그러거든요. 물 주면은. 이거 수박 하나씩 고르자. 좋아, 좋아. 잎이 크고 품이 있는 거로. 우리 아라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할머니가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 자, 이거 물에 떼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 요거 있는데 잘 안 크더라고, 요게. 수박. 있어요, 이거? 없어요. 그럼 다음에 그 포기 하나 나눌 수 있을 거야. 조그맣게. 이거를 하고 싶, 하려고 했는데, 어딨더라? 왜? 이파리가. 지금? 아니. 없어졌다. 응? 아까 봤는데 없다. 아까 봤는데 어디 있는데? 그게 수박 저기? 수박이 아니라 알로카시아. 그렇지. 알로카시아 예쁜 게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생각보다 이렇게 비싸게 남아서. 요거 이쁘잖아요. 요거 그 큰 거 팔던데. 그 큰 거. 그거 저기 100불한 거 세일해서 있던 거. 몰라요. 그거 가게 정도로. 이불 코너 여기 이불 언제든지 트달라 코너예요. 와 이쁘장한 게 많은데 계절꽃. 변함 없이 갈랑코에. 근데 다시 돌아온 거는 이 제라늄 때문에. 제라늄이 오래간만에 싱싱하게 왔는데, 아, 오래간만에 싱싱하게 왔잖아. 이게 어디야? 근데 여기 예, 뭐 있는데 우쭈쭈쭈쭈 이쁜 게 있는데 오래간만에 날 좋은 햇빛이 나오니까 이게 기다리자.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렇게 누워 있어. 그 자리 갈랑코에. 재련님이 탔나요? 재련님이 탔나요? 10불. 여기 핑크. 제라늄이 꽃이 오래간만에 막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니까 제라늄이 탐나요. 우리 집에 저거 있어요. 뭐? 예. 요거? 핑크색? 너무 예뻐. 응. 투칼라 핑크라서. 예쁘죠. 와. 오래간만에 막 이거 보니까 눈 돌아가겠네. 핑크색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것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제라늄 상태가 아니잖아. 제라늄 상황이 아니잖아. 완전히. 아이. 콜라우스도 다 이렇게
이 벌레 먹어가지고 이 상태가 이거 오븐에 저 클리어스 세일 하는데 그 바깥에 있어요 밖에? 큰거 이게 상태가 지금 겨울에 다 지금 비닐하우스 비닐 다 치고 넣었어요 어제 12도라 12도 시간이니까 저는 이거 몇 번 살짝 죽였어요 이거? 이상하게 이거 사요 네. 아, 제라늄 상태가 날 유혹하네. 네, 그날 저기, 버닝스에서 산 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눈이 화사하게, 응? 눈이 난시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화사하게, 정확하게, 이쁘다. 이쁘다. 와, 이런 게 좋아요. 오. 이거는 또 꽃이 색깔이 틀리다. 이뻐 이뻐요. 요즘에 이런 게 가든에 우리 핑크꽃이 안 피네 진짜 찾아봐야 되겠다. 핑크꽃이 피는 게 가늠죽 한국에서는 이 가늠죽이면 여기서도 비싸네. 150불 얼마래요? 20불? 20불이면 가져가지 않아? 응? 놔두고? 비싼 거 같아? 요즘에 요게 이렇게 이뻐서. 눈이, 노인네 눈이라 그런지,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선명한 이런 게 좋아졌어. 선명하게 이런 게 좋아졌어. 이건 빨간 건 있죠? 응? 컬러.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없으면 우리 집에 이거 많으니까. 핑크색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허브. 이건 저거 같은데, 오레가노. 오레가노? 아니 여기 무슨 아자리아가 벌써 꽃 폈지? 아자리아가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요? 벌써 무슨 꽃 폈어? 봄에 겨울에서 봄 들어갈 때 피던데. 네. 근데 이건 지금 가을인데. 그러니까 꽃 종류마다 피는 계절 중에 시기가 좀 이게 아주가래. 아주가 이름도 참. 이게 아주가 이쁘다 칼라 꽃 없어도 이게 꽃 같아 꽃 여기 있네 그니까 이쁘다 꽃도 이쁘다 아주가 저런 거 카운실에서 받아왔었어요? 가짜 아니요. 저기 이 공짜로 가짜가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 있는 거나 하나씩 받아왔거든. 요즘에 꽃이 막 비에다가 오늘 햇빛이니까 막 펴가 난리 났더라고. 그 카운실에 꽃 주는 거 안 받아왔어요? 아니야 안 받아. 가서 가 달라 그래. 어디 가서 달라? 거기 저기 쇼그라운드 공원 뒤에 있어요. 그거 가면 주소 가져가면은 네. 이게 운전면허 확인하면 주소가 있잖아. 네. 그럼 치면은 그 사람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 기록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요? 응. 그거 가지러 가지. 1인당 4개. 몰라서 못 가져서. 1인당 4개. 한 집에. 근데 우리 며느리가 같이 가가지고 이게 저기 아쉬움 하나. 이제 저 우회하고 저 우회하고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아 이젠 따는 게 아쉬워요. 이렇게 맛있게 익은 것 같아. 쑥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잡아당기니까 살점이 떨어져. 엄청 크고 이런 거는 큰 거는 이렇게 마켓에도 잘 보기 힘든 건데 3분지쯤 크나? 일단 아쉬움 연가 내년에는 70개 목표로 하자. 올해 54개, 50개 이상 목표 달성. 내년에는 70개 이상 목표 세웠습니다.
좋아요, 좋아. 친구 따라, 아니 친구 꼬셔서 하원에 가가지고 요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렇게. 요거는 립스틱 플랜트. 꽃이 빨간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립스틱 브랜드. 이것도 겨우겨우 이게 두 개에 20불. 하나 15불. 친구한테 우리 하나씩 사자. 두 개에 20불에서 10불씩. 그렇게 페페로미아, 수박 페페로미아 가져왔네. 그리고 미니 바이올렛. 아, 누워있어. 에이, 그냥.